요거는 조심해야 돼. 외국자가 들어갔을 때는 밥 꼭 뭐를 확인해야 돼요? 대여 또는 직접 사용. 판매가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자, 그 다음 시설 대여. 이거는 국내 시설이잖아. 시설 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는 대여업자. 같은 대여업자인데, 같은 리스업자인데 외국자가 들어갈 때는 수입하는 자예요. 외국자가 없을 때는 대여업자. 자, 그 다음 그 밑에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 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차량이 구매계약 등에 의해서 취득자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키워드는 따로 있다. 그럼 따로 있다. 따로가 내는 거야. 따로가 누구다?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이거는 얘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회사 지입차량. 차주가 따로 있죠? 그래서 차주들은 왕년에 다 취득세를 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드디어 나왔다. 1번, 2번, 3번은 과점주주잖아요. 과점주주 나왔네요. 과점주주는 상장법인이에요? 비상장법인이에요? 비상장법인의 주식입니다. 과로를 조심하자. 유가증권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 그럼 뭐만 제외하는 거야? 코, 스, 피 주식만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이나 상장 안 된 주식은 취득세 내는 거예요. 유가증권 시장이니까 무슨 주식만 제외한다? 코스피, 대기업 주식만. 코스닥 주식을 제외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중소기업 주식은 취득세 내야 돼요. 벤처기업 주식 이런 거는. 코스 피주식만 제외한다고요. 코스 닭 주식을 제외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자, 그러면 과점주주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뭐가 생략된 내용이에요? 지분비율. 지분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자, 그럼 칠판 보세요. 그럼 과점주주는 취득세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취득세. 과세대상이 있겠죠? 과세대상 총액. 취득세 과세대상 총액만 다 더하는 거야. 여기다 이제 뭐를 곱하는 거야? 지분 비율을 곱하면 취득가액 과세표준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다 뭐를 곱해? 세율. 세율을 곱하면 이제 산출세, 취득세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뭐를 물어보는지 잘 봐야 돼요. 그럼 취득세 대상은 총액을 더하면 되죠? 그럼 이제 지분비율. 그래서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법조문으로 줄여서 뭐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지분비율이 생략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과세표준. 여기다 세율을 곱하면은 취득세가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아까 했죠? 설립시. 설립시. 과세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감자. 감자. 어떨 때만 과세할까요? 제3자로부터 승계 취득하거나 또는 뭐다? 증자에 의해서 과점주주가 될 때만 과세하는 거야. 돈 주고. 그래서 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면서 내 지분이 올라간 거, 이런 거는 과세를 안 한다고요.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승계 취득하거나 증자에 의해서 과점주주가 될 때만 과세한다고요. 그 얘기잖아. 그래서 감자란 말이 나오면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3번은 혼자가 안 되면 친인척을 끌어들이죠. 그래서 과점주주 상호간에는 뭐가 있다? 연대납세무가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대위등기가 나오네요. 우리는 1번만 알면 돼. 갑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등기를 대신 신청하는 거죠. 그럼 등기는 갑이 받고 있잖아. 보존등기를 처음으로 받고 있죠. 그래서 항상 1번 지문이 나오면 미등기 건물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라고요. 갑.
자, 그 다음 이제 3번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나요? 취득의 유형. 취득의 유형이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나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에 부동산을 취득했다. 가족 간에 이전받았죠? 그럼 일단은 가족 간에는 공짜니까 뭘로?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세는 무조건 본다야. 취득세를 받아야 되니까 추정이란 말을 안 써요. 취득세는 무조건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가족 간의 이전은. 그럼 양도세에서는 어떻게 갈까요? 이전시킨 자는 증여로 추정한다. 그래놓고 입증하면 뭐다? 유상취득으로 보겠죠? 그러나 취득세는 무조건 본다. 자, 그러나 다만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는 증여가 아니라 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즉 대가 지급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대가 지급을 박스 4개 기 1번, 2번, 3번, 4번 이 지문이 나오면 유상 취득한 걸로 본다. 지문이 바뀌어요. 1번은 공매 대가 지급했잖아요. 그 다음 2번 파산 선고로 가족 재산을 취득했어요. 입증. 3번 권리 예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 가족 간의 교환도 대가 지급을 인정해요. 유상. 그리고 4번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했으니까.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지문은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그 다음 이제 올라가면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나오네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그럼 부담부 증여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 자, 칠판 봐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항상 취득세는 두 가지예요. 부담 많은 부분이 뭐예요? 채무. 채무액은 뭐다? 대가를 주고 사는 거죠? 유상. 그럼 채무액을 뺀 나머지는 공짜죠? 나머지는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요거 갖고 정답을 맞는다고요. 채무인수액을 물어볼 때는 대가를 줬잖아. 유상. 나머지를 제외한 이 말이 나오면 공짜.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정리를 잘 하시고. 자, 다음 밑에 박스네요. 이제 상속개시 후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여 등기등록 명의계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이 된 후 그 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밑줄 그어 재분할. 재분할만 나오면 어떻게 보겠다? 법은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게 되는 재산 가액. 그래서 재산 가액은 뭘로 보겠다? 오른쪽에 그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요. 재분할이 나오면 어떻게 본다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까지만 알아요. 더 이상 깊이 알면 안 돼요. 유상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사망합니다. 갑돌이가 사망한다고요. 사망. 그럼 이제 상속인에게 이전된다고요. 그래서 배우자가 받고 공동상속. 예를 들어서 자녀 완이 받고 자녀 투가 받았다 가정하자고요. 자녀 투. 그래서 배우자는 2억을 받았고 자녀는 200억을 받았고 뭐 자녀 2는 300억을 받았다 가정하죠. 그러면 이제 자기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죠? 등기도 끝냈죠? 자기 지분에 대해서 등기 등록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자녀 완투가 미안하잖아 배우자에게. 그래서 이 녀석이 200억 중에 뭐다 50억을 배우자에게 준다고요. 이렇게 줄 수 있잖아 협의해서. 이 50억을 준다. 그럼 이에는 상속 지분이 감소됐죠? 이에는 증가됐죠? 그럼 이에는 대가를 주는 게 아니라 공짜로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자, 1차는 뭐 해냈어요? 등기등록이 끝났어요.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이 끝났다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 했잖아요. 그럼 넘어가는 재산은 어떻게 하겠다?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그 뜻이라고요. 자, 그 다음 과점주주 사례가 나와 있네요. 과점주주 사례가 나와 있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뭐를 배우는 거예요? 지분비율. 자, 칠판 한번 지분비율을 배운다고요. 그래서 지분비율을 표시할 때는 항상 세 가지가 있죠. 최초의 과점주주인지, 이미 과점주주인지, 다시 과점주주인지에 따라 지분비율이 달라지잖아요. 항상 최초는 뭐다? 최초는 지분 비율을 물어볼 때는 모두 전체에 대해서 과세한다고요. 나머지는 전부 전체 모두가 아니라 뭐다? 증가분. 감소될 때는 과세 안 하죠? 그래서 딱 이렇게 정리돼야 돼. 과점주주가 나오면 최초의 과점주주인지, 이미 과점주주인지, 다시 과점주주인지, 최초 짝은 뭐라고요? 모두.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증가분, 증가분입니다. 자, 그래서 사례가 나왔네. 1번. 1번,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최초, 최초. 그럼 쭉 읽어보면은, 쭉 읽다가 뭐가 나와 있나요? 모두. 지분 비율, 모두를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모두 찾았어요? 자, 그럼 사례 나왔네. 설립시는 50이죠? 설립시는 딱 50은 과점주주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 10% 취득했죠? 60%. 그럼 이 60% 동그라미 무슨 과점주주예요? 최초. 그럼 지분비율 뭐다? 모두 60%를 찍어야 돼요. 처음이니까 최초. 자, 그 다음 2번.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지분비율이 증가했네요. 그럼 지분비율이 증가하면 뭐다? 두 번째 줄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증가분만. 단 연수를 물어볼 때는 제척기간이 5년 이내죠. 5년 이내냈다면 최고 지분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하나여. 감소되면 과세 안 해요. 증가될 때만. 그래서 밑에 1번 2번 사례가 나왔네요. 자, 1번 설립시 60%. 과점주주죠. 설립시 60%. 그럼 두 번째 칸 20%, 80%네. 그럼 이 80%는 이미 과점주주죠. 그러니까 몇 프로만 과세한다? 20. 설립시는 과세 안 해요. 설립시는 항상 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사례. 자, 설립시 40이죠? 과점주주가 아니네. 증자에 의해서 70이 됐네. 그럼 70은 무슨 과점주주예요? 최초. 그럼 여기까지 물어보면 70%를 찍어야 된다고요. 최초니까. 자, 이제 양도했네. 15% 팔았죠. 그럼 몇 프로 남았어? 55. 55 남았어요. 70% 냈으니까 55% 안 낸다고요. 감소됐기 때문에. 그래, 얼마를 다시 취득했어요? 25. 그럼 80이네. 80이죠? 그럼 뭐를 비교해야 돼? 앞에 최고 지분 비율이 몇 프로였어? 70. 그럼 80이 됐죠? 그럼 몇 프로만 내는 거야? 10%만. 그래서 취득세는 한 번 내는 거라고. 70% 냈으니까 이미 과점주주도 10%만. 자, 넘어갈까요? 자, 28쪽. 자, 이번에는 지문이 뭐예요? 다시 과점주주다.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도 결국은 뭐만 낸다고 그랬어요? 증가된 경우에 하나요. 감소되면 과세 안 해요. 증가된 경우에 하나요.
자 그럼 사례 설립시 40이죠? X네 증자해서 70 그럼 과점주제 됐죠? 이해는 어떤 과점주제야? 최초 그럼 70% 찍어야지 여기까지 물어보면 그래서 양도했네 25% 그럼 45 남았죠? 과점주주가 아니잖아 아닌 자가 취득했네요 35 그럼 80이네 다시 과점주주죠? 그럼 위에 뭐랑 비교해야 돼? 최고랑 70이 80 됐죠? 그럼 몇 프로만 내는 거야? 10% 자 여기 보자요 그런데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이 최초 작은 지분 비율 모두예요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된다고요 이미 과점주주나 다시 과점주주는 결론이 뭐다? 증가분만 감소되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제 문제로 들어가자고요 자 35쪽으로 들어갑니다 11번 11번 틀린 거네요 1. 과세상 물건에 대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사실상 취득하면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낸다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 이번엔 주택조합이 당의 조합원용 원으로 시작했으니까 누가 낸다고요 조합원 자 3번 드디어 지문 나왔네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등이 최초 짝은 무조건 모두 아니면 전체가 나와야죠 모두 맞네 증가분 하면 안 돼요 모두 그 다음 4번 상속을 받으면 누가 냅니까 상속인 각자 그리고 옆에 적어요 상속인 각자는 무슨 납세 의무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 자관 취득세 지문에서는 제2차 하면 틀려요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연대라고 적어놓으라고요 자 그 다음 5번 나왔네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다를 때는 법상 납세 의무주는 누구라고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돼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네요 5번 5번이죠 자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나머지는 쭉 풀어보시고 자 13번으로 들어갑니다 13번으로 들어가요 13번 다음은 취득세 납세무제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 1번 과점주주가 아닌 일반주주 등이 승계잖아 승계 여기 보세요 과점주주는 어떨 때 취득세를 낸다 승계 취득하거나 증자에 의해서 과점주주가 됐을 때 원시는 설립이죠 원시는 과세 안 해요 설립시는 원시잖아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승계 또는 증자 승계니까 과세하죠 최초잖아 역시 최초 최초는 증가분이 아니라 뭐다 전체 모두 똑같은 지문이라고요 최초 전체 맞는 지문이죠 증가분 하면 틀려요 아, 최초 과점주주잖아요 자 그 다음 2번은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으니까 누가 내는 거야 조합원 원자가 빠졌잖아요 원자가 빠졌죠 자 3번 드디어 나왔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연에 그 채무상당 부분은 무상이 아니라 뭐다 유상이죠 무상 증여죠 틀렸잖아요 채무상당액 부분은 지출하고 취득하는 거죠 유상 무상 틀렸잖아요 자 4번은 아까 했죠 가설한 자 틀렸잖아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리고 5번 고급오락장을 임차했네 고급오락장을 임차인이 시세를 낸 경우에도 취득세는 누가 내는 거야 임대인 세입자는 부담자예요 항상 법상 납세의무자는 주인이 낸다고요 임차인이 아니라 누가 낸다고요 임대인 그래서 13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1번 이것도 별 하나 붙이라고요
13번의 지문도 별 하나 붙여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14번.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 이에도 별 하나 붙여야 돼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답이 5번이죠. 5번은 뭐를 물어봐야 이제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죠? 증여로 본다. 답이 5번이잖아요. 나머지를 물어보니까 앞에는 아까 거는 채무액을 물어보는 거, 그 앞의 문제는 헷갈리면 안 돼요. 부담부 증여는. 그 다음 양쪽으로 출제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15번. 별 3개. 이거는 최상급 문제예요. 별 3개. 딱 붙이라고요. 별 3개. 한번 풀어봐요. 자, 칠판 보세요. 칠판 보자고요. 무슨 담보? 양도담보 계약이 해제됐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명의신탁이 나왔죠? 정리 잘해야 돼요, 이거. 그 다음 자기가 자기 부동산을 경락받았죠?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취득세는 과세를 해요. 취득이란 행위로 본다고요. 취득세는 과세해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양도소득세에서는 사고 파는 걸로 안 봐. 과세를 안 해.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요. 이 세 가지 지문은 취득세를 과세한다.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 양도소득세 지문에서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이거. 이 지문. 그래서 취득세는 행위세라 그랬잖아. 근데 양도담보 하지 말라 이거지. 해제시켜서 원위치가 되면 취득세를 내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명의신탁 하지 말라 이거지. 걸리면 취득세 내야 돼요. 그 다음 자기가 경락으로 부동산을 받았잖아. 취득세 내야 돼요.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경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법이 바뀌었구나. 아, 저는 예전에 배울 때 자기가 자기 부동산에 경매를 참여 못한다고 배웠거든요. 법이 언제 바뀌었나? 저는 그 물상담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었나요? 물상담보. 친구가 돈 빌려달래. 돈이 없대. 그럼 내 부동산을 갖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다고요. 친구가 돈을 안 갚죠? 그럼 경매 당하잖아. 그때 나는 경매 참가해서 경락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법이 바뀌었구나. 무조건 자기 물건에 자기가 경매 참가할 수 있구나. 언제 바뀌었어요? 됐어요. 자, 됐고.
이게 물상담보를 얘기하는 거야. 알아들었죠? 그래서 1번, 2번은 있다, 있다. 자, 그 다음 3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증. 1가구 1주택이잖아. 이거 과세하죠? 1가구 1주택.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감면 대상 농지는 표준 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를 한다고요. 특례 세율로. 당연히 고급주택도 과세하고. 1가구 1주택 납세 의무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4번은 아까 했죠? 따로. 따로 있으면 따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잖아. 자, 그 다음 5번. 요것도 잘 봐야 돼요. 이번에 회원권에 연장했잖아. 재계약. 그럼 또 세금을 내야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럼 답이 몇 번? 5번. 그리고 이 지문 잘 봐야 돼요. 이거 취득세는 내야 된다고요. 그러나 양도세 지문은 이거는 사고 파는 걸로 안 봐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넘어가자고요. 자, 16번. 이제 드디어 이제 과점주주가 나왔네요. 과점주주가 나와 있네요. 지방세법상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 무허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 무는 비가 들어가야죠. 코스닥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 뭐를 제외한다. 코스닥은 중소기업 주식. 과점주주면 취득세 내야 돼요. 코스피가 제외된다고요. 대기업 주식이. 코스닥은 취득세 내야 돼요. 코스피. 코스닥 틀렸죠? 그죠? 그럼 답이 1번이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 의무는 설립시네. 원시죠? 설립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설립 후부터 과세한다고요. 자, 그 다음 3번은 과점주주는 혼자가 안 되면 친인척을 등장해서 몇 프로 초과? 50% 초과. 그리고 4번 간주측에 따른 취득세 납세 과점주주들은 공동 책임이 있죠? 연대. 자, 그 다음 5번 과점주주가 된 이후 법인이 취득한 취득세 과세상 물건의 지분이 증가할 때는 증가분을 과세하죠? 여기 보세요. 과점주주가 됐잖아. 여기서는 과점주주가 됐죠? 그럴 때 어떨 때만 증가분 감소되면 과세 안 해요. 그래서 16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네. 자, 17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17번. 다음은 비상장법인이 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이다. 옳은 것은 모든 거래는 비상장법인의 설립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걸로 가정한다. 1. 설립 시 무조건 X. 설립 시는. 자, 그 다음 2번은 설립 시 30이네요. 근데 20이 됐어. 그럼 50이네. 과점주주다 아니다. 아니다 X. 딱 50은 과점주주가 아니에요. 3번 40%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15%를 취득했네. 그럼 몇 프로야? 55. 그럼 최초의 과점주주네. 그럼 55%에 대해서 과세가 들어가죠.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3번. 자, 그 다음 4번 55%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네요. 그 후 5%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니까 60%네. 60% 다시 과점주 있죠. 이미 과점주주주 앞에서. 그럼 원래 5%잖아. 근데 과로 최고 지분 비율이 몇 프로였어요? 65. 오히려 줄여들었네. 5% 줄어들었잖아. 납세할 의무가 없다. 감소됐잖아요. 자, 그 다음 5번 60%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가 20%의 주식을 처분하였다가 그럼 옆에 적어요. 40%네 이제. 20% 처분. 40%죠? 아니잖아. 그래서 15%를 취득하면 몇 프로가 되는 거야? 55. 그럼 60%보다 줄어들었죠? 감소됐으므로 납세할 의무가 없다고요.
그래서 17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3번. 자, 오른쪽 18번 별 두 개 붙여요. 이거. 18번 별 두 개. 잘 생각해 보세요. 더하기 빼기를 잘해야죠. 자, 설립시 몇 프로? 45, 50%가 안 넘었죠?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다른 주절로부터 15% 취득했네? 더하기, 그럼 15%죠. 그럼 이제 몇 프로가 돼요? 60%. 그럼 이에는 무슨 과점 주주예요? 최초. 그럼 여기까지 물어보면 몇 프로를 찍어야 돼? 60%. 여기까지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세 번째는 처분했네. 팔았네. 25% 팔았죠? 처분, 양도. 그럼 몇 프로 남았어요? 그럼 과점주주가 아니네. 다시 취득했죠? 몇 프로 취득했어요, 마지막으로? 35%. 그럼 현재 지분 비율은 몇 프로? 그럼 이에는 어떤 과점주주예요?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예요. 항상 앞에 거랑 구분해야죠. 비교. 그럼 60%가 70% 됐잖아요. 몇 프로 증가됐어? 10%. 답이 몇 번이에요? 1번. 이렇게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 드리게, 저는 앞으로 절대 여러분들에게 농담이나 이런 거 안 할게요. 제가 좀 오늘 아침에 저는 아무런 사심 없이 그냥 웃기려고 한 건데 어떤 분이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는, 물론 이제 제가 잘못했죠, 그죠? 그런 뭐 원래 내 스타일이 좀 농담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은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수업 시간에 농담을 안 할게요. 안 하더라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죄송해요. 아침에 그냥 이상한 얘기해서. 자고 한 10분 쉬었다 하자고요. 네, 10분 쉬었다 합니다.